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쳤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을까요? 진짜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쳤다고 절대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 즉 스스로 미쳤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미치지 않았을 뿐더러 혹시 미쳤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돈키호테만큼이나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스페인의 화가를 꼽으라면 살바도르 달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초현실주의의 대표 화가 중 하나인 살바도르 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미친 사람과 나와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글쎄요. 위에서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사람을 언급한 것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나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살바도르 달리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미쳤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합니다. 미친 사람과 나의 유일한 차이는 미친 자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믿지만 나는 내가 미쳤다는 사실을 안다. 네, 이 표현에서는 자신을 미쳤다고 했으니까 앞에서와는 다르게 그는 미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바, 미친 사람은 결코 자신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미 살바도르 달리도 알고 있었군요. 글쎄요. 그가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미쳤다와 미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상반된 듯한 두 가지가 자기 내면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화가는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살바도르 달리의 장난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다시 돈키호테에 미쳤다. 즉 광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키호테 1권에는 돈키호테가 여러 가지 모험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시에라 모레나 산중에 들어가 일종의 고행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아마디스 대 가울라와 롤랑, 즉 오를란도를 모방하겠다고 산초에게 말하는데요. 돈키호테의 엉뚱한 결정에 산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 짓을 한 기사들은 그런 미친 짓이나 고행을 할 이유가 있어. 자극을 받아 그렇게 했지만, 나리에게는 그렇게 미쳐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귀부인이 나리를 냉대했나요? 아니면 무슨 배신의 흔적이라고 발견하셨나요? 엘도보소의 돌시네야, 공주께서 철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라도 찾았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리아나의 차가운 반응에 기사 아마디스 대 가울라는 빼냐 뽀블의 산에 들어가 고행을 결행하고, 롤랑은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안젤리카가 자신의 고해를 뿌리치고 사라센의 하급 군인인 메도로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보고 미쳐버린 것을 돈키호테가 모방하겠다는 것을 보고 산초는 돈키호테의 아가씨, 즉 돌시네아는 결코 돈키호테를 미치거나 고행에 빠지게 할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초의 말에 대한 돈키호테의 대답은 돈키호테의 광기, 즉 미쳤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제공합니다.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로꼬 소이, 로꼬에 대해 세르. 난 미쳤고 또 미친 사람이어야 해. 네, 이 표현을 앞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말과 연결해 본다면 돈키호테는 스스로를 미쳤다고 말한 것이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미친 사람이어야 해에서 볼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미쳤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로서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그가 미친 척했지만 진짜 미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말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돈키호테는 왜 스스로 미쳐야 했을까요? 글쎄요. 돈키호테 1권 30장에서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내 팔뚝을 그녀의 초능력의 도구로 삼아 힘을 불어넣어준 돌시네아 아씨의 은덕이 아니라면 누가 이 무서운 전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녀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녀가 내 속에서 승리하는 거야. 나는 그녀 속에서 살고 숨쉬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러고 보니 돈키호테가 존재하고 살수 있는 것이
바로 돌진해야 때문이라는 말이군요. 즉, 그가 싸워야 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목적을 갖게 하고 그것이 자신의 팔뚝에 초능력의 힘이 들어오게 하는 것, 즉 돈키호테가 돈키호테로서 살수 있게 된 원천이 바로 돌진해야이며 그것은 돈키호테가 미친 이유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돈키호테가 왜 기사가 되었는지, 말하자면 그가 왜 미쳐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도 이미 표현돼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편력 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 모험을 하겠다고 생각하니 팔에 강력한 힘이 들어오고 기분 좋은 생각들로 묘한 의욕이 분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실행하겠다고 서둘렀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골 노인 알론소 키아노는 노년의 시간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즉할일 없이 죽음에 이르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편력 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들어오고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며 식어가던 열정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것이었으니 그야말로 죽음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바로 광기에 빠지는 것, 즉 스스로 미쳐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그가 산초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미쳤고 미쳐야 한다는 말은 나는 살기 위해 미쳐야 한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마지막에 침대에 누운 그가 나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정신입니다. 나는 나 만차의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말했듯이 착한 양반 알론소 키아노 올시다라고 말한 것을 되새겨 본다면 삶은 곧 미친 것이고 살기 위해 미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돈키호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는 자신이 미쳤음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일부러 미쳤다는 차원에서는 그는 결코 미치지 않은 매우 정상적인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차원이라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돈키호테와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꼬 소이, 로꼬의 대세르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